이거 특히 구조를 주의하셔야 돼요. 구조 주의. 구조를 주의해야 되고, 같이 한번 보면은. 그 방식은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일단 the way가 주어고 the way의 동사는 어디 있냐? is죠. 근데 이게 어떠한 방식인지 init가 the way 수식해주죠. 우리가 get from A to B죠. A에서 B로 즉 이동하는 방식이라는 게 not to mention 얘 되게 자주 나오죠 요즘. 무엇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즉 당연하다는 말이다. 당연하다는 말. 우리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 방식이, 근데 우리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while부터 세모가로죠?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쵸? 도로, 저기, 도로 위에서 있는 동안은, 도로 위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운전하는 동안 안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A로부터 B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는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터치 기술, 터치 기술에 의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터치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이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건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 때는 똑같이 치세요. 이게 그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더인 위치를 얘들아 how로 바꾸면 어때? 안 되는 거다. 알죠? 더 way how는 같이 안 쓰는 거 알죠? how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numerous. 얘 형용사 두 개가 지금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형용사 두 개는 병렬돼도 end를 안 붙여도 된다. 많고 다양한 모델들 있잖아. 그 자동차의 모델들이 이제는 be equipped with이죠. 무엇무엇이 장착되어 있다. 원래는 뭐냐면 equip A with B거든. 그래서 A를 B로 장착시키다 이런 뜻이야. A를 B로 장착시키다.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꾸면 얘들아 얘 지금 equip A with B는 동사 형태를 보니까 능동태잖아. BPP 형태가 아니니까 그치?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은 A랑 B 중에 뭐가 주어로 와야 돼? A 수동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능동태에 뭐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잖아. 그럼 능동태에 뭐가 수동태에 주어로 와야 돼? 목적어. 목적어의 정의가 뭔데? 동사 바로 뒤에 와서 을룰루 해석되는 거야. 근데 B는 뭐야? 전명이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알겠죠? 그럼 A가 온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그쵸? 현재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은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is equipped with be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응?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되는 거야. be equipped with 되냐? 그래서 많고 다양한 자동차의 모델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장착이 돼 있냐면 진동하는 장치로 장착이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장치냐면은 설계가 된 거죠. 뭐 하려고? 얘도 동사 형태를 알아야지 작문이 가능한데 inform A 뭐 쓰이냐 전치사 아니었냐? 오늘 시험 봤을 텐데 inform A about B 혹은 about 대신에 뭐 써도 돼? of 써도 된다 되냐? A에게 B를 알려주다라는 뜻이야. 근데 설계된 장치죠. 뭐 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계된 장치죠. 예를 들면 그 잠재적인 위험이 뭐야?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에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죠. 되냐? 보면 Developed부터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되냐? 어디에서 닫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부연 설명하면 되고. 그럼 일단 차근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인데 이게 개발이 된 거죠. 되냐? 굳이 따지면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위치? 개발이 된건 언제겠어? 2004년이니까 위치 워즈 정도가 생략된 거죠. 되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이게 개발, 이것도 동사 아니야. 디벨롭도 그러니까 분사가 남은 형태예요. 분사 구문이야, 결국엔. 되냐?
개발이 됐거든. 프랑스의 자동차 매뉴팩처럴 제조업자에 의해서 2004년에. 그리고 그것이 또 똑같죠. 인포메이 오브비 되냐?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떠한 언인텐디드 의도치 않은 차선 크로싱하면 침범. 차선 침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의도치 않게 차선을 침범한 거야? 그럼 어떻게 알려줘? By ING? 진동시키죠. 그 운전자의 좌석의 한쪽을. 뭔 말인지 되냐? 이 ORL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그 Advanced Vehicle Safety Management랑 뭐가 병렬돼? 그쵸. Warning System. 이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서치 에즈 뒤쪽으로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야. ORL 사이로. 되냐? 그러니까 지금 구조 똑같지? Installed에서도 똑같이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가로. 지금 구조 똑같죠? 그 다음에 어디서 묶어? Manufacturer에서 묶으면 쉼표 다음에 위치. 지금 똑같은 거 보여? 지금 보면은 봐봐. 이 Search as는 구체적인 사례 들어줄 때 나오는 애잖아. 지금 얘랑 ORE 사이로 얘랑 지금 병렬되는 거잖아. 근데 이 네모 괄호치네를 설명해 주려고 똑같이 분사구문 나왔죠. Developed를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뒤에도 Installed를 시작한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쉼표 다음에 위치도 똑같죠. 뭔 말인지 되냐?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 Advanced Vehicle 안전 관리가 뭐냐면은 설치가 된 거죠. 역시나 인스톨드 왼쪽에도 뭐가 생략된 거야? 위치? 워즈가 생략된 거다. 구조가 항상 우리 똑같거든? 근데 그 패턴을 못 익혀서 항상 헤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됐답니다. 2012년에 플래그십 모델에, 즉 대표 모델에, 한국 자동차 제조업자에 또 부연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은 똑같죠. Informs. 그렇죠. 이번에는 about 쓰였죠. 되냐? Inform A about B.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주다. 운전자에게 알려주죠. By means of. 무엇무엇에 의해. 근데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알려줘, 이번에는? 또 똑같이 자동차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콜리전, 충돌에 대해서. 되냐? 여하튼 충돌하거나 차선 이탈하면은 진동 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하는 터치 테크놀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네. 되냐? 그 다음. 그 존재 있죠. 어떠한 존재냐면 이러한 기기들의 존재, 자동차, 우리의 차량에 있는 그거는 likely 아마도 be going to 증가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터치 시스템, 진동 시스템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최소한 만약에 그 예측이라는 게 동사는 어디 있어? prediction의 동사는 is죠. 엄청 멀리 있죠. 그러니까 얘 수일치 조심해라. 응? 별표 치고. 되냐? is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 뭐에, 이거 will be가 동사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is가 동사인지 알았어? prediction에. 그쵸?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 뭔 말인지 되냐? 그냥 얘만 주어 표시하고 그냥 눈으로 대충 찾으면 안 되고 쭉 해석을 해보면서 찾아야 된다. 만약에 예측이라는 게 예측을 하다, 한다라고 하면 make prediction이거든? 근데 얘도 똑같아, 얘들아. 예측하던데 얘가 수동태로 바꾸니까는 prediction이 앞으로 오고 made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주는 거죠. 되어진 예측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측이 되어졌냐면 1번에 자동차, 컴포넌트 하면 부품이죠. 부품 제조업자에 의해서 되어진 그 예측이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예측이었냐면 대부분의 상업적 차량이라는 게얘 아까랑 똑같아. 아까 be equipped with 보여? 걔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be fitted with 무엇무엇이 장착되다. 장착될 거라는 예측이죠. 어떠한 종류의 바이브로택트리거든? 진동 촉각에. 이 단어 꼭 갖고 가. 바이브로택트. 진동 촉각의 스티뮬레이션. 자극이 장착이 될 것이라는 거죠. 몇년 안에. 구조 파악을 하면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대신 뭘로 쓰인 거냐? 동격으로 쓰였죠. 무엇을 부연 설명해줘? 풀어서? prediction. 되냐?
그러한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이러한 장치의 존재가 아마도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3번 문장 보면 그 이러한 장치가 무슨 장치를 얘기하는 거야? 문맥상 보면은 어떠한 장치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그 진동 장치들 있죠. 그러한 장치들의 존재가 차량에 있잖아. 근데 그게 아마도 증가할 거래. 적어도 만약에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근데 어떠한 예측이야?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측이죠. 근데 뭐라고 예측한 거야? 대부분의 상업적 차량들이 장착이 될 거라고. 어떠한 종류의 진동 촉각의 자극 장치가 몇년 내에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이러한 장치의 존재가 여하튼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일본 회사가 예측한 게 맞다면 대부분의 차량에 진동 장치가 설치가 될 것이라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구조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 is 이 부분이랑 여기 이게 동격이 되신 거. 3번 문장이 세 번째 줄에 이 동격이 되신 것만 알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만 조심하면.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답이 뭐야? 몇 번? 뭡니까? 다양한 차량 안전장치죠. 근데 뭐를 사용한? 터치 기술을 사용한. 그 터치 기술이라는 건 바이브로 택틀이죠. 진동 촉각.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 써놔. 아니, 영어는 둘째 치고 다른 공부는 하고 있니? 어? 공부를 하고 있니? 요즘 학교 분위기 어때? 아직까지는 시험 범위가 안 나서 그런지 차서 별로 안 해. 역시 엉망이구만. 무슨 시험 범위 나오고부터 공부 시작하면 뭐, 그때부터는 뭐 100점이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책 아니지, 이거. 이거 맞냐? 이거 별표 두 개. 이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될 만한 그러한 질문이니까 꼭 갖고 가세요. 이게 50% 간접 연계로 바뀌었더라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유일하게 연계를 느낀 게딱 질문 하나거든? 그 20번 때 그거 기억나? 노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 그 질문 딱 하나 수능 특강에서 내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고 나머지는 연계율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문제 다 풀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1, 2, 3학년 거 나도 니네 입장처럼 문제 직접 풀어보거든? 근데 특히 그 부분, 빈칸이 어렵더라고. 그 세컨더리랑 그 라빈, 새 나와가지고 로컬리티가 답이었는데 찍으면서 확신이 없었거든. 그 빈칸 4개랑. 근데 그게 특히 어려웠어. 그 37번. 그 스틸. 순서배열 ABC. 뭔 말이야, 젠장. 하면서 했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다 맞긴 했는데 그 빈칸이랑 그거 어려웠고 그다음에 애들이 반전으로 느낀 게그 36번의 답이 순서배열이 왜 1번이냐. 아니 미친, 그럼 1번은 답이면 안 되는 거야 순서배열에서?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쉬워가지고 답 1번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순서배열을 했더니 1번이라서 1번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고쳤더라고. 그래서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리스닝은 잘 봤더라고. 거의 다 맞고. 원래 3학년 올라와서 두 번째로 1등급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되게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2학년 때 한번 1등급 나오고 계속 2등급 떠서 엄청 고민하더니 1등급 뜬 친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좀 느끼긴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걱정 많이 했던 친구들이. 얘도 구조가 엄청 조심해야 돼. 구조주의. 구조를 주의하고, 이
우리가 봐봐 universality라고 읽거든. universality 얘의 형용사 형태가 universal이잖아. universal 얘가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는 되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100%랑 비슷하잖아. 일반적이라는 건 거의 그 음악의 보편성 있잖아. 이게 아마도 contentious 하면은 그 밑에 별표 단어 12번에 이론의 여지가 있는 이잖아. 이 뜻으로 외우면 좀 어려울 거고 이론이라는 게 다를 입자거든. 그래서 다른 의견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즉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찬반이 갈리는 거죠. contentious. 그 음악의 보편성이라는 건 아마도 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랍니다. 언어에 대시지칭하는 건 뭐야? universality지. 언어의 보편성보다. 그러니까 언어 보편성이랑 언어에 대한 능력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났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음악에 대한 능력을 타고났다는 이런 보편성을 말하면은 좀 더 논쟁의 여지, 찬반이 더 갈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네한테 음악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니네 음악 할 수 있다고 했니? 안 하죠. 왜 그래? 우리가 더 큰 강조를 두죠. 어디다가? 만드는데. 듣는 것보다는. 즉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만드는 걸 더 강조하니까 보통 음악에 대한 능력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되냐? 위대의 미술, 무슨 표시할 것 같아 내가? 그쵸? 밑줄이죠. 왜? 얘 뭐야? 위드? 역시나 분사 구문이죠.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목적어가 many부터 어디까지야? individuals. 그 다음에 이 declaring 목적격 보어 부분이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된다. 여기 별표 두 개 치고 중간고사 인명여고 중간고사 기출이에요 실제로. 되냐? with 분사 구문 나오면은 기본 형태를 뭘로 외우면 된다고? with 그 다음 her arms, crossed. 얘는 수능에서도 출제될 만한 문법이라고. with의 밑줄 치죠. 그 다음 목적어의 동그라미. 이 꼬부랑 치는 자리는 항상 목적격 보어 부분이다.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 봐봐. 그녀의 팔이 꼬는 거야, 꼬아지는 거야? 꼬아진다고 생각해. 미국인들은 뇌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과거분사 쓰인 거죠 PP로. 근데 많은 개인들이 declare이 단언하다 주장하다거든. 주장해? 그들 봐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unmusical 하면 무슨 뜻이야 형용사로? 음악적 소양이 없는.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다. 음악적 소양이 없는. 스스로가 음악적 소양이 없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 한다. 스스로 주장을 하니까 declaring인 거야. 되냐? 뭘로 바꾸면 안 돼? declare to 과거분사가 아니라. 응? 되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with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면서 해석은 항상 목적격 보호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 regard는 여기서 측면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 블랙킹의 그 말 있죠. 근데 어떤 말이냐면 아까 prediction made라고 나왔었잖아. 수동태로. 얘도 똑같아. make comment 하면 말을 하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수동태가 된 거죠. 근데 분사구문 한 말이죠. 어디에서? 1970년에 한 말인데 무엇에 대해서? contradiction 하면은 반박이나 모순이란 뜻이죠. 모순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모순이야? between A and B.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의 모순이죠. 근데 어디에서의 모순이야? 그쵸? 중산층. 얘 똑같이 형용사다. 중산층의 서구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서구사회야? 그가 자랐던 사회죠. 되냐? 커멘츠가 주어인데 동사는 지금 어디 있어? remain인 거죠. 동그라미 괄호 하다 보니까. 되냐? 그래서 이것도 스위치 조심해라. 응? 동사 멀리 있으니까. 이거 뭘로 바꾸면 니네가 헷갈리겠어 선생님이 문법 문제로 출제하면. 얘를 뭘로 바꿔? remain? ing으로 바꾸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분사구문 같이 보이잖아. 쉼표 다음에 ing니까. 그러니까 얘 지금 comment에
동사인 거다, 동사. 되냐? 그러니까 조심해. 이거 remain에 s 붙여도 틀린 거 알죠? 주어가 복수니까. 뭔만 이제 되죠? 그런 부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relevant 하면은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얘 관련 있는이 아니라 중요한이라고 배우세요. 중요한. 중요한. 이러한 말이 오늘날에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고 하네. 이론과 실제 사이에. 무슨 말일까? 보면 음악이라는 건 워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모두 우리 주변에 있죠. 음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잖아. 우리는 그것, 즉 음악을 듣죠. 우리가 먹고 그쵸? 말할 때 레스토랑이나 공항 라운지에서 그쵸? 그것은 연주가 되죠. 음악이 하루 종일 어디에서? 라디오에서. 그 사실 주어는 오케이션스죠. 그 다음에 여기에 few다 few? few니까는 거의 뭐뭐 않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돼.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떠한 경우냐면 when에서는 우리 동그란 괄호 열어야 되는 거 알죠? 얘 관계 부사로서 오케이션스 수식해주는 거다. 응? 어떠한 경우냐면은 누군가가 fill A with B죠. A를 B로 채우다. 되냐? 잠재적인 침묵의 순간을 음악어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대.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너네 만약에 조용할 것 같아. 너네 집에 혼자 있어. 그럼 니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심지어 공부할 때도 못 들어? 음악 듣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는 말이야. 다시 보면 사실 경우 거의 없잖아. 누군가가 좀 조용할 것 같아. 그 음악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뭔 말인지 이해 되죠? 거의 없다는 거야. 영어는 부정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 되냐? 뭐야? 누구 오지 않았어? 누구였어? 그러니까 음악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다고 설명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few를 뭘로 바꾸면 안 돼? a few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럼 약간이라도 있는 게 되니까 a few로 쓰면 안 돼. 이 블랙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사회가 주장한다는 거야.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서 a number of는 수라고 해석하면 된다.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아까 unmusical이 무슨 뜻이었어? 1번 문장의 세 번째 줄. 음악적 소양이 없는 이었죠. 그럼 여기서 뮤지컬은 음악적 소양이 있다고 주장해, 사회는. 그러니까 소수만이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 근데 그것은 마치 모처럼 행동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능력은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 능력은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네. 그 다음에 without which 얘 쫄 것 없고 똑같아. 얘도 뭐야 결국에는? 아까 계속 나왔던 in which랑 똑같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문법적으로는 뒤에가 어떻게만 하면 돼? 문법적으로는 일단 완전하기만 하면 되죠. 동그란 괄호로 묶을 수 있을 때 문법적으로는 첫 번째 without which 뒤로 주어도 있고 목적어가 없어도 되죠. 왜? exist가 자동사라서. 되냐? 해석은 문법적으로는 알겠죠.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위치 쉼표 다음에 위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4번 보면은 블랙킹이 언급한 거죠. 뭐라고 언급했어? 봐봐. 사회가 주장하는 거야. 뭐라고?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가 주장하기로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음악적 재능이 있잖아. 근데 이 여기서 이 시지칭한 게 뭘까? 뒤에 해석해보면 쭉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대. 일단 이 시지칭하는 명사는 뭐일 수밖에 없어?
단수여야 되죠. 추측되는 게 뭐밖에 없냐. 아니 미친. 이 쉬운 거 하나 못 알아내? 이 수로 지칭 이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밖에 없어. 찍어 봐. 뭐? 야, 4번 문장에 단수 명사가 거의 하나밖에 없지 않아? 단수 명사 뭐 있어, 4번 문장에? 뭐시기? 찍어봐, 뭐. 소사이어티밖에 없잖아요. 어? 소사이어티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 어? 그것은 행동하는 거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능력을 그쵸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without 위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쉼표 다음에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이잖아. 근데 without이 붙었으니까 그것이 없다면이야.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그것이 없다면 어떠한 노를 어떤으로 해석하면 되죠. 어떠한 음악적 뮤지컬은 여기서 음악적이다. 음악적 전통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무엇이 없다면이야. 그렇죠. 캐퍼시티죠. 위치의 선행사는 캐퍼시티다. 되냐? 이게 어떠한 능력이냐면 듣고 구분하는 능력이죠. 소리의 패턴을. 되냐? 그는 favored 하면 선호한다는 거다. 아니 선호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거죠. 되냐? 찬성하다. 그는 찬성한답니다. 무엇에 찬성하냐면은 그 생각에 찬성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대띠로 주어는 뭐야? 띵. 띵이죠. 워즈고 아직도 대열 플러스 비동사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떠한 그러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찬성합니다. 근데 어떠한 게 없냐면 as가 띵스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적 소양이 없는 어떠한 그러한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음악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뭔만 이제 되냐? 그리고 노트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흐나 베토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오직 가능했다는 거죠. 왜 가능했다는 거야? discriminating 하면 이게 형용사다. 분별 있는 청자의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바흐나 베토벤과 같은 사람의 음악도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이야 반대하는 글이야? 찬성하는 글이다. 음악이 보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되냐?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without which 이 부분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 대신 뭘로 쓰였냐? 동격이죠, 동격. 뒤에 문장 완전하고 the idea that, belief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게 동격의 that이다. 동격의 that는 어때?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리고 동격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찬성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이디어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아이디어나 이 대띠나 똑같아서 동격이라고. 뭔 말인지 되니? 이러한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제는 선택지의 답은 뭘로 고르면 되냐? 그쵸. 모든 휴먼 비잉스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죠.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뭔 말인지 되냐? 모든 인간이 음악적 소양을 갖고 있다는 거다. 쓰세요.
썼어? 니네 오늘 셋은 남아서 자습하고 가 무조건. 1번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이거 맞냐? 맞죠? 12번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a fair amount of 하면 무슨 뜻이야? 상당한 상당한 양의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뭐 하려고? 우리의 뇌를 run,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allow a to 똑같죠? allow a to 부정사죠? a가 to 부정사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유지하는 걸 가능하게 하죠. 상당한 정도의 predictability 하면 predict는 무슨 뜻이야? 예측하는 거잖아. ability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얘가 예측 가능성이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예측 가능성과 coherence 하면 일관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근데 왜 이런 걸 유지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결정하기 위해서죠. 어떠한 행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지. 어디로 가깝게? 우리의 목표로 가깝게. 되냐?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체적 에너지가 뭐를 유지시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시키죠. 근데 왜 예측 가능하고 일관해야 돼? 그쵸? 뭐 하려고? 우리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다. 뭔 말인지 되냐? 이게 포인트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 똑같이 동그라미 쳐야 된다. 응?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이 위치의 선행사는 최소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 위치의 선행사는. 문장 전체로 봐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최소한 문장 전체든지 뭐든지 간에 최소한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여야 되죠. allow에 s 붙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라. 얘를 allow로 바꾸면 안 돼? 되냐? 선행사가 단수니까. 이번 문장은 지금 더비더비로 돼 있죠. 더비격급 주어동사, 더비격급 주어동사 나오면 주어 왼쪽에서 사선으로 긋잖아. 그럼 이번 문장에서는 어디에서 사선으로 긋으면 돼? 어디 왼쪽에서? 위 왼쪽에서 긋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왼쪽에서 긋으면 돼? 위, 그쵸? waste,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end 뒤쪽으로 다시 위, 주어 동사. 되냐?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비교급 나오죠. 그럼 주어 동사 나오죠. 쉼표 나오고, 더, 비교급, 주어동사, 엔드, 더비, 주어동사. 지금 이 형태인 거다. 되냐? 이 형태랑 지금 똑같죠? 여기 엔드 나오고. 뭔 말인지 되냐? 그 우리가 uncertainty, 더 많은 불확, 항상 주어부터 해석하면 되거든? 우리가 더 많은 불확실성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 미래에. 뭔가 미래가 불확실해. 불확실한 거 좋아해, 너네? 인간은 싫어하죠. 뭔 말인지 되냐? 우리는 더 많은 메타보릭, 신진대사의 자원, 즉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웨이스트는 낭비하다다. 낭비하게 되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우리는 뭐를 경험해? 그쵸,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돼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돼?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개빡치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2번 문장을 주관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주관식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욕 한번 세게 해도 될까요? 너무 열이 받아서 화병이 생길 것 같네요. 내 눈앞에서 니네 3명을 치워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7월부터는 보지 말자 우리. 그 다음 3번 그 인터널 하면은 내부에 2번 체내에 disorder 하면은 일반 뜻이 order이 무슨 뜻이야? 또 주문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야 주문으로 나온 적 있어? 뭐 고3 때? 무슨 뜻이야? 질서. 근데 disorder니까 무질서 혹은 질서가 없으면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장애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무질서나 장애. 그 체내에 내부의 무질서 혹은 장애라는 게 너무 커질 때 우리는 어떤 위험에 있게 처하게 되는 거야? result to 하면 무엇 무엇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성치가 않아.
내몸 안이 뭔가 무질서해. 그러면 우리 어디에 의존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전략에 의존하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전략이냐면 파괴적인 전략에 의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오냐, not to mention 또 나오죠. 누구에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자아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지만 나에게도 해로운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신체적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봐봐. 디스트럭티브의 반의어는 컨스트럭티브다. 디스트럭티브는 파괴적인 거죠. 디스트로이 알죠? 디스트로이, 디스트럭티브. 건설적인 건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티브.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 Exquisitively, 극히. 극히 좁은 레퍼토와 행동 목록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라는. 되냐? 우리를 남겨두죠. 무엇과 함께? 감소된 가능성과 함께. 근데 어떠한 가능성이야? 사람이 될 가능성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되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5번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거든. 만약에 너가 스펜드 시간 ING죠? 시간을 ING하면서 보내다. 되냐? 너가 entire previous night, 전체의 전날 밤을 뭐 하면서 보냈어? lying? 누워서 보냈거든, 깨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전날 밤 안 자고 하루 종일 밤샌 거야. 뭐 하면서. 다시 한번 분사구문인 거다. 쉼표 없어도 분사구문인지 알아야 되거든. 뭐 하면서. 애매모호한 뭐를 걱정해? 혈액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혈액 테스트를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암을 검사했나? 코로나 검사라고 하면 좀 공감이 되려나? 코로나 검사했는데 결과를 몰라. 그러니까 결과를 걱정하면서 전날 밤을 샜어. 그럼 is로 바꿔야 된다 얘. 힘들겠죠. 뭐 하기가 힘들어? 교향곡을 작곡하기가 힘들겠죠. 다음날. 여기에서 교향곡을 작곡하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거야? 목표죠. 목표. 어려운 일을 달성하기 힘든다는 거야. 1번 문장이랑 똑같죠. 1번 문장 다시 한번 봐봐. 신체적 에너지가 어때 이 사람? 신체적 에너지가 있어야지 미래를 예측하고 일관성을 가져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잖아. 근데 5번에서 지금 이 사람 신체적 에너지가 있어 없어? 왜? 밤 샜죠.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예측도 불가능해. 밤 잠 못 자면은 좀 그렇잖아.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는 교향곡을 작곡하는 그러한 목표 달성,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응? 뭔 말인지 돼요? 이 질문은 내가 봤을 때는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이 4번 문장에 슈링크, 무슨 뜻이었어? 슈링크? 줄어들다, 내로우는, 좁은, 디미니시는, 감소된, 앰비규어스는, 애매한, 불확실성까지 있으니까. 신체 에너지도 없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애매한이라는 단어 또 뭐 있어? V로 시작하는 거. 베이그, 베이그, uncertain, 이러한 단어가 있다. 응? 이 단어를 특히 조심하세요.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이 질문은. 어, 머리 아파. 같이 봅시다. 10. 이거 맞냐, 범위? 네. 그치, 이건 순서나 문사보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순서나 문사.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잖아. in ing는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알면은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조언을 구할 때 클라이언트 하면 고객이죠. 고객들은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acknowledge, inability.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 ability 하면 능력이잖아. 근데 in 붙었으니까 뭐야? 무능력이다. 무능력. 능력이 없는 거야. 반의어된 거야. 인 붙어서. 무능을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무능이냐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무능을 인정하는 건데, 특정한 개인들에게 인게이지하면은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다. 고용하다. 동명사 주어져. 어드바이서라면은 조언해주는 사람 있잖아. 조언자. 혹은 고급진 말로 고문. 고문. 물어서 답해주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한다. 고문을 고용하는 건 그러므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스테이터스,
지위나 프리스티지, 위신의 상실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한국 정부가 고문을 고용한 거야.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외국에 고문을 고용했어.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정부가 무능하네? 뭐 고문을 저렇게 고용하고 그래? 알아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되냐? 그러므로 그들은 뭐를 두려워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판단할 걸 두려워하는 거죠.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Less competent? 덜 유능하거나 혹은 knowledgeable? 덜 박식하다고 판단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처음에 생각이 되었던 것보다. 돼요? 이 저지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형용사가 쓰인 거야. 응? 얘가 목적어고 이 꼬부랑은 항상 목적격 보어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형용사가 쓰인 거다.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누가 두려워하는 거야? 문맥 속에서 복수명사로 찾아야 되죠? 클라이언트는 지금 단수죠? 뭘로 찾아야 되냐, 그러니까. 인디비얼스죠. 특정 개인들. 특정 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대명사가 뭐를 지칭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해석할 때. Experienced는 얘 지금 분사죠. 즉, 형용사죠.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이런 뜻이다.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종종 리지스트로 바꾸면 돼. 뭐를 반대하냐면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 제안을 반대하거든. 근데 어떠한 제안을 반대하냐면 그들이 그 경영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반대한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야? 디스 리즌이. 야, 내가 경험 겁내 많아. 경험이 많은 매니저인데 경영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두렵겠어? 내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컨설턴트 상담가를 고용한다고? 내 위신이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스 리즌은 2번에서 말한 그 이유다. 뭔 말인지 되냐? 지위나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3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알겠죠? 디스 리즌이 나온 2번 문장 뒤에 3번 문장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그 컨설턴트가 주어져. 컨설턴트가 tell A, B 문형 알죠? A에게 B를 말하다. tell의 과거 형태는 뭐야? 토이드죠? 그러니까 tell A, B는 A에게 B를 말하다잖아. A에 해당하는 게 미죠. B에 해당하는 건 대부터 노우까지죠. 컨설턴트가 나에게 도대체 내가 모르는 걸 뭘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거겠어? 경험이 많은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다 아는데 도대체 그 컨설턴트들이 뭘 얘기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문장 전체 주어는 이 빨간 가루다. 얘가 주어야. 이런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랍니다. 여기서 대열은 누구야? 3번 문장의 주어죠. 경험을 풍부한 매니저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죠? 되냐?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가끔씩 be reluctant to 부정사죠. 모모하는 것을 꺼리다. 이거 써놔. 투부정사하는 걸 꺼리다.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acknowledge, 아까 무슨 뜻이었냐?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쵸? 뭐를? publicly, 공식적으로 그들의 의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 근데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외국의 컨설턴트의 의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왠지 이해되죠? 응? 왜냐하면 투두가 주어져. 그렇게 하는 것이 약화시킬지도 모르거든. 정부의 스테이터스 의신을. 어디에 눈에서? 지역? 파퓰레이션 하면 인구나 개체란 뜻이 있고 여기에서 문맥상 국민으로 해석하면 된다. 지역 국민이니까 자국이겠죠. 결국 문맥상 지역이라는 건 자국의 국민의 눈에.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니 얘들아? 세연이 이해돼? 돼 안 돼? 솔직히 얘기해봐.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영어 강사를 고용하자는 거야. 다른 영어 강사를 관리해줄 수 있는. 내 기분이 좋겠어? 더럽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결과적으로 얘 스킬드는 아까 나온 익스피리언스드랑 동의어야. 노련한 조언가는, 노련한 조언가는 고문은 뭐 하려고 하겠어? 로우 프로파일 무슨 뜻이야? 안 외웠냐 단어? 6번에 보여? 6번 단어 밑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태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고 피하려고 하겠죠. 크레딧 하면은 공로 같은 거잖아, 공로. 공로나 신용 같은 거잖아. 공로를 취하는 걸 피하려고 하죠, 공개적으로는. 그쵸? 뭐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공로를 취하는 것도 피하죠. 왜 눈에 띄지 않게 유지해야 돼? 이 어드바이저, 컨설턴트들이. 고객을, 고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고객의 위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자기가 잘했다는 것도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뭔 말인지 해도 되냐? 고객에게 피해가 가니까. 뭔 말인지 해도 돼? 근데 인 익스피리언스드니까는 경험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은 가끔씩은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쇼 오버하면 무슨 뜻이야? 과시하는 것을 저항할 수 없죠. 즉 과시하는 거죠. 가끔 그들의 지식과 영향력을. 예, 인플루언스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그리고 그들은 가끔씩은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잃는답니다. 결과로서. 그러니까 지잘났다고 자랑하다가 클라이언트의 명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해고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한 미국의 고문은 어떤 고문이었냐면 작업하고 있었거든. 개혁에. 텍스 시스템 하면은 조세 제도다. 조세 제도. 얘도 엄청 중요한 토픽이야. 요즘 되게 많이 나와. 세금에 대한 토픽이. 이거 꼭 알아놔요. 수능 볼 친구들. 꼭 조세 제도.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돈을 일정하게 걷는 거야. 그래서 복지 같은 데 쓰이거나 공공시설 같은 거 짓는 데 쓰는 걸 조세제도라고 한다. 너네가 돈을 벌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고 니네 그 연필 한 자루 살 때마다도 세금이 실제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을 작업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디벨로핑 컨트리죠. 되냐? 동사는 톨드죠. 똑같죠. A에 해당하는 게 매니부터 어디까지야? A에게 B를 말하다잖아. A에 해당하는 거 어디까지 묶으면 돼? 긴 명사니까. 그쵸? 이그제큐티브스. 많은 자국의 그러한 직원들과 관계자들과 그 사업의 임원, 임원이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들, 비즈니스 임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가 책임지고 있다고, 혹은 원인이라고 결정하는데 국가의 새로운 그 세금 정책에. 그러니까 다 자랑하고 다닌 거죠. 내가 이런 거 지금 결정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그 보고서 있죠? 이러한 대화의 보고서. 그쵸? 보고서가 누구에게 나왔어? The Minister of Finance? 재무부 장관? 즉 그 서아프리카의 재무부 장관에게 간 거죠. 다 왔을 때 그는 뭐 했겠어? 해고했겠죠. 미국의 그 고문을. 뭔 말인지 해야 되죠? Fire의 반위어는 뭐야? Fire은 해고하다라는 뜻이야. 동사로. 반위어는 뭐야? Hire 혹은 engage. 그쵸? 고용하다. 고용하다라는 뜻이다. Hire이랑 engage는. 이 7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8번부터는 서아프리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서술되기 때문에 이 7번 문장이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돼요? 그 다음에 16번인가? 15번이냐? 16번? 아, 이 질문 어려워요. 이 질문 어렵고 꼭 이 토픽도 꼭 갖고 가. 보면 모랄리티 무슨 뜻이야? 도덕률. 그 도덕률이라는 건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토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도덕률은 like니까 또 이 사람 비유해주고 싶죠. 법적 제도와 매우 비슷하답니다.
근데 이게 퍼블릭 공공의 시스템이래. 공공의 제도래. 그러니까 모두 다 지키는 제도라는 거죠. 분사구문이죠. 규범을 포함하죠. 근데 어떠한 규범이야? 행동을 가본 통제하는 규범을 포함하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행동이냐면 여기서 위치는 뭘로 쓰였어?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되죠? 이게 동사죠. 인터는 그냥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인 거죠. 되냐? Unlike, 러니까 이 사람 이제는 뭐 하고 싶어? Like는 비우고 대조하고 싶죠. 대조하고 있죠 지금. 근데 법과는 달리 지금 1번에서는 법과 공통점을 찾았죠. 비유했죠. 그쵸? 공공 모두 다 지키는 그러한 제도라고. 근데 이번에선 대조를 하면서 근데 법과는 달리 그 도덕률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제도거든. 법은 공식적인데 도덕은 비공식적이네. 어떠한 뭐도 없어? 판사도 없어. 근데 어떠한 판사? authorize 하면 동사 원형으로 권한을 부여하다잖아. 근데 권한을 부여 받은 판사죠. 결정하려고. 도덕적 갈등을. 되냐? 이런 판사 있어 없어? 도덕과 관련해서? 없죠. 그리고 똑같다. 대열 플러스 비동사랑 문형 똑같은 거야.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procedure, 절차도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근데 이게 어떠한 절차야? 유니크, 여기는 유일한. 유일하고 확실한 답을 제공할 모든 도덕적 질문에. 되냐? 지금 1번이고 2번이고 여하튼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도덕률. 도덕은 공공의 시스템인 건 똑같거든. 근데 2번에서는 판사나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덕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이 봐봐. 퍼블릭 공공의 도덕과 에티컬 무슨 뜻이야? 윤리적 책임이라는 건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codify 동사 원형 뜻이 뭐야? 성문화하다. 성문화한다는 거는 직접 글로 써가지고 문서화하는 걸 성문화라고 한다. 법적으로 정해놓는 걸. 되냐? 야, 공공의 도덕이나 윤리적 책임 있는 건 부분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긴 하거든 법에.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런 거 도덕과 관련된 거잖아. 그런 거 법에 성문화되긴 했지 일부는. 되냐? 하지만 법적 제도라는 거는 절대 뭐 할 수 없어? 공공의 도덕이라는 걸 exhaustively 속속들이 100% 전부 다 성문화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법에 써있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이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where은 뭐뭐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고3 때 많이 나오는 부사절 처리하시면 돼요. 행동이라는 게 완전히 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곳에서 도덕이라는 게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의 제도죠. 근데 법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덕이라는 거거든. 되냐? 봐봐. 어려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선택이라는 자유는 인테일? 무슨 뜻이야? 수반하다? 단어 외워. 응? 책임을 수반하죠. 뭔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책임을 수반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세금이라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inevitably, 필연적으로니까 100%죠. 필연적으로 무엇의 문제야? 그 책임을 exercising, 발휘하는 것의 문제인데 봐봐. taxpayer, 아까 tax가 뭐였어? 세금이야, 세금. 조세제도라는 건 세금을 걷는 걸 조세라고 하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세금을 내는 사람은 comply with, 뭐해? 뭐 할 순 있어? comply with 무슨 뜻이야?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되냐? 규칙을 준수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들은 또한 구조화할 수 있답니다. 그들의 일을. 여기서 지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affair은 문맥상 세금을 내는 일인 거다. 세금을 내는 일을 구조화할 수 있답니다.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세금에 liability 하면 의무. 의무를, 야, 세금 많이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얘들아, 태초에 국가가 있었겠어?
태초에 국가가 있었어? 원래 혼자 막 헌터게더러였잖아. 혼자서 막 살았지. 사냥하고 과일 따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 정착하면서 사는 게 더 규칙적으로 공급, 식량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그룹이 형성됐다가 점점 마을이 커져서 집단이 된 거거든, 결국에는. 국가가 된 거잖아, 결국에는 크게. 근데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 뭔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국가가 이래서 돈 벌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국민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는 거야. 야, 이거 돈 걷어야지 니네 이거 도로도 지어주고 이거 학교도 짓고 무상급식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다 걷는단 말이야. 근데 정당하게 돈을 걷는다는 거 똑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걷으면 정당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능력치가 다르고 갖고 있는 돈이나 그 축적된 재산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애들한테 적게 걷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내 선생님이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고 니네 부모님의 월급도 300만 원이야? 난 지금 미혼이잖아. 누가 더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국가 입장에서. 똑같이 300만 원 벌어. 니네 부모, 어머니나 나. 누가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내야지. 왜? 젠장. 부양할 사람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벌어? 그럼 니 세금 한 30만 원 내. 근데 너네 어머니는 가족이 많잖아. 그러니까 쓸 돈이 많으니까 넌 조금만 내.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많아, 그 세금에 관련된. 내가 3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이 강사 일을 해서 돈을 300만 원 버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조교도 쓰고 막 프린트 A4용지도 사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돼가지고 정작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비용을 다 떼니까. 그러면 세금을 또 적게 내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세금을 내는 양이 달라지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법적인 제도인데 내가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거 있지. 사실은 내가 300만 원 다 내 돈인데 거짓말하는 거야. 나 이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돈 되게 많이 썼어요, 사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세금을 조금 내겠죠. 이걸 탈세라고 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돼? 봐봐, 여기에서 6번 봐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규칙을 준수할 수는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세금 내는 일을 구조화할 수 있죠. 많이 신고하느냐 적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의 의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택스를 내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 있지? 그 행위자에 의해서. 이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I.E는 대리즈랑 동의어다. 즉이란 뜻이야. 즉, 내가 선생님, 세금 내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enhance, 강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undermine, 약화시킬 수도 있죠. 조세 제도라는 integrity, 그 온전함을.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면 그 택스 제도의 온전함을 지키는 거죠. enhance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하면은 약화시키는 거죠. 도덕에 달린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리고 분배적 정의를.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똑같이 걷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 이 공정, 분배의 정의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력. 다 집단끼리 같이 사는 이러한 것도 강화시킬 수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내 선택에 따라. 그러니까 도덕과 관련된 범위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도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다. 근데 거기에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튼 법제도와는 다른 도덕률에 관한 글입니다. 도덕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죠. 뭔 말인지 되냐? 응? 어렵죠? 한번 읽어보세요. 도덕률에 설명한, 도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8번 프레임이 무슨 뜻이야? 프레임? 그거 내가 아까 한 장 종이 니네 책상 위에 뒀던 거. 18번. 17번은 아까 17번? 17번도 니네 시험범이야? 시험범이야? 아니 이거 17번 있어. 아니 17번 아니야. 내가 잘못 넣어. 18번. 이거 그 단톡방에 있는 것만 할 거야 일단. 니네 선생님이 보여줬다는. 18번 일단. 그 찾았어? 내가 아까 니네 프린트 한 장짜리 종이 놔뒀는데. 찾았냐, 분명히? 너 프린트 정리하고 가. 아유, 니
최근경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진다. 아주 난장판이지. 맨날 혼나고. 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18번 보면은 프레임이 무슨 뜻이야? 틀이야, 틀. 프레임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었거든. 프레임이 틀이야, 틀. 틀이거든, 틀. 근데 틀을 리프레임, 다시 짜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되냐? 1번 단어 보여?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다. 그냥 리프레이밍이라고 읽을게요. 이게 더 나한테는 와닿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프레이밍을 달리 했잖아, 너네에 대해서. 원래 프레임이 뭐였어, 너네에 대한? 지랄을 하면 바뀔 것이다 라고 했다가 요즘은 리프레이밍 했어요, 너네에 대해서. 내가 너네를 보는 틀을 바꾼 거야. 어떻게? 너네의 짐이니까 그냥 냅두자. 결국엔 니네가 다 짊어져야 될 짐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인 거다. 그 사물을 보는 틀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리프레이밍이라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리어프레이저, 재평가하는 거죠. 응? 근데 이게 준사역동사 오랜만에 나왔네. 애슬리 운동선수들이 새롭고 더 건강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얻는 걸 돕거든. 되냐?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이게 얘들아 봐봐. 이 형광펜 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예전에는 꼭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됐잖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고3 되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리프레이밍은 특정한 유형의 재평가구나. 근데 재평가가 뭐야? 아, 운동선수들을 돕네. 얻는 거를. 새롭고 더 건강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지? 아, 해로운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네. 이렇게 동사 처리해서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어?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프레이밍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네. 지금 여기에서는. 여하튼 이 사람 지금 리프레이밍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재평가하는 거고.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리프레임의 목표가 뭐냐면은 의미상에 주어져. 운동선수들이 alter 무슨 뜻이야? 바꾸다. 이게 중요한 단어죠. 어떤, 언이 어떤이란 뜻이 있거든.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바꾸는 거야. 리프레이밍의 목표는.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바꾸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여기서 지칭하는 it은 이벤트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벤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워터폴로 뭐야? 수구거든. 수구. 수구 알아 뭔지? 이거예요. 이거. 수구야. 물속에서 하는 배구? 되냐? 이게 수구거든. 만약에 그 수구 선수가 ashamed,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죠. 왜 부끄럽다고 느껴? 그가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쳤거든. 스코어를 여기서 동사야. 득점하다라는. 득점할 기회를 놓쳤거든. 매치는 여기서 경기죠. 성량이란 뜻도 있고. 경기 동안에. 그럼 코치는 뭐를 지적해야 돼?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했다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걸 득점할. 그 다음에 그 슛을 하다. 슛을 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뭐 했을 때? 얘 지금 분사다. 득점할 기회가 arose, 발생을 했을 때. 되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었을 때 득점 못하면 개빡치겠죠. 감독의 입장에서 니 그딴 식으로 하려면 운동 때려치라고 하고. 어? 근데 오히려 너 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어.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너 슛도 시도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리프레이밍 해주죠. 지금 뭔 말인지 해되냐? 3번 동그라미 지우고. 게다가 그 코치는 affirmed,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지속적인, 아 이거 affirmed 뒤쪽으로 목적어 face가 1이고 이 end를 사이로 얘가 목적어인 거다. 되냐? 뭐를 확언해 줄 수 있어? 그의 지속적인 믿음을. 그쵸? 어디에 있어서? 그 선수에 있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믿을게.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뭐에 대한 믿음? 선수의 ongoing 하면은 계속 진행 중인. 계속 진행 중인 노력이. pay of 하면은 결실을 맺다.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꼴로 곧 되냐?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산수를 리프레이밍 시켜주죠. 네 못한 게 아니라 나 너 믿고 너가 잘할 것이라고 또 믿음도 갖고 있다고 지금 리프레이밍 시켜주고 있잖아. 기운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되냐? 여기서 that도 역시나 동격인 거 알죠? 동격? belief that 동격 이러한 리프레임이 있죠. 경기 상황에서 리프레임이라는 건 평가를 지워주죠. 근데 어떠한 평가? 부끄러움이라는 명사죠. 여기선 부끄러움을 야기하는 평가를 제거해줄 수 있는 거죠. and를 사이로 replace replaced랑 removed가 지금 병렬이죠. replace a with b죠. 그것을 뭘로 바꿔줘? 평가로 바꿔주죠. 그쵸? 도움이 되는 감정을 만들어낼 평가로. 예를 들면 그게 어떠한 감정이야? 자, pride? 자신감이요? 자신감과 영감과 만족감과 같은. 되냐? 어? 괜찮아요? 이 부분 조심해라, 이 부분. 이 부분, removed. 리프레이밍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 다음 어우 20번 20번 맞지? 어우 어려워 이거 같이 한번 보면은 봐봐 주어가 롱걸 라이프잖아. 직역하면 더 길어진 인생이죠. 더 길어진 인생이라는 거는 뭐의 결과냐면은 either A or B죠. 왜 오래 살게 된 거야? staying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한 거죠. 혹은 biomedical 또 나오네. 이게 무슨 뜻이야? 생명 의학적 생물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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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주어야 목적어야. 아니 결과가 얘인 거 알죠? 결과가 얘고 원인이 뭔 거야? 왜 인생을 더 길게 살게 됐어? 건강을 유지했거나 혹은 의학기술 때문이죠. 뭐만 이제 되냐? 영어에선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keep senior citizen 노인 노인들을 alive 얘도 역시나 형용사다 살아있도록 유지시키는 기술이죠 심지어는 언제도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게 poor 형편 없을 때조차도 움직이지 못해도 그 산소호흡기로 살려놓을 순 있잖아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되냐? 후자는 both A and B죠 감정적으로 그리고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조금 어떻대 costly 그러니까 지금 비동사의 보호는 얘다 can be costly인 거야 뭔 말인지 얘네 지금 부사가 가운데 끼어든 거야 되냐 그러니까 후자가 뭐야 후자가 후자는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데 후자가 뭐야 그러니까 생물의학적 기술로 살아남는 걸 얘기하는 거다 지금 원인 2를 얘기하는 거죠 letter은 되냐 전자는 영어로 뭐야 더 포멀, 덜을 꼭 붙여야 돼. 전자나 후자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덜을 꼭 붙이셔야 돼요. 되냐?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했을 때 후자라고 하면 뭐가 좋은 거야? 딸기. 전자랑 후자를 모르진 않겠죠? 그 후자는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얘 코스트, 얘 형용사야 지금 품사.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인 거 알죠? 코스트, 비용이 ly 붙인 거야. 되냐? 모든 인볼트 분사다 뒤에서 앞으로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응? 이게 뭔 말 그러니까 좀 아름다울 순 있지 그 몇 년의 추가적인 몇 년 추가적으로 몇 년 더 사는 거 좀 아름답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러브드 원하면 외워 이거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 있죠 친척들 그 걔네를 통틀어서 러브드 원이라고 하는 거야 되냐 하지만 뭐 할 때? 그들의 고통이라는 게 연장되죠. 그러니까 무슨 알츠하이머, 무슨 암, 무슨 그런 병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거든? 근데 가까스로 살려놔. 그럼 고통이 연장되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렇긴 해서 좀 사랑하는 사람이랑 더 사는 거 좀 아름답긴 하죠. 근데
그들의 고통이 연장이 되지, 환자들이, 아픈 애들이. 그때 또 얘 주어가 얘다. 감정적인 스트레인 하면은 중압감이나 부담감이야. 감정적인 부담감도 또한 누구에게 미치는? 가족과 친구에게 미치는, 즉 러브드 원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그것도 will be extended, 연장될 것이라는 거죠. 되냐? 할아버지랑 할머니 아프신 분들은 공감될 수도 있는데, 같이 살면 좋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랑하죠. 하니까 또 말을 아껴야죠. 녹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살아계셔도 아프시니까.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리고 더욱이 그 의학적 기술이라는 게 그 라이프 스팬, 수명이죠.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 의학적 기술이라는 것도 또한 비싸, 젠장.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힘든데 재정적으로도 비싸,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장에서 말한 emotionally and financially costly가 지금 3번이랑 4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서술되고 있는 거죠. 아픈 사람 살려놓으면은 감정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힘들다. 되냐? 인공관절, artificial joint, organ replacement, 장기를 교체하는 거죠. 되냐? 장기 이식은 영어로 뭐야? organ. 뭐시기? 트랜스젠더는 성을 바꾸는 거잖아. 젠더가 성이잖아. 성을 바꾸는 거죠. 트랜스폼은 폼, 형태를 바꾸는 거죠. 트랜스 옮겨서 심는 거죠. 플랜트. 되냐? 장기 이식이다. 이게 트랜스플랜트. 장기 이식 자체가 토픽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어? 얘들아, 간접 연계기 때문에 모든 토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아까 말했던 조세제도, 장기 이식 이런 게 다 니네 수능에 글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되냐? 혹은 라운드 애프터 라운드, 연이은이라는 형용사죠. 연이은 키모세라피다. 키모세라피, 화학요법. 화학요법이 이미 무엇에 기여하고 있어? 상당히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의 크라이시스, 위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도 돈이 없다고 자꾸 이런 거 하니까는. 뭔 말인지 해야 돼? 의료법 컨트리뷰트 투 무엇무엇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그 측정치가 다양하긴 하거든. 하지만 지난 2년에 그러한 삶이라는 게 삶에서 지난 2년은 all agreed, 동의가 되는 거죠. 뭐 했다고? 소비했다고? 뭐를? 과도한 목을. 건강의료 서비스의 버짓하면 뭐야? 예산. 예산에 과도한 목을 소비했다는 데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유지시키느라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 국가에서. 되냐? 그러니까 근데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그쵸?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뭐 걔네도 오래 살고 싶겠어? 하지만 더 길어진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exacerbate, 뭐 한다는 거야? 악화시킨다는 거죠. 되냐? 뭐를? 챌린지 하면은 도전이잖아. 도전은 어렵죠. 그래서 어려움 혹은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뜻이 있다. 어려움을 악화시킨답니다.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야? 어떠한 쉬운 밭도 존재하지 않는. 오래 사니까는 국가 전체가 힘들어지잖아.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떠한 쉬운 밭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그러니까 오래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단어 열심히 하고 해석만 해도 조금 선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험은.